오늘 집밥이야, 집밥. 지읒 비읍이네. 안녕하십니까, 3대장입니다. 쌍! 자, 오늘의 심심해서 먹는 심심 먹방. 오늘은 각종 집밥 메뉴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맞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진짜 집밥 하면 떠오르는 것들 먹어보자고. 밥도 이렇게 준비했어요. 후라이의 밥. 찌개는 꽃게 된장찌개. 어때? 오, 밑에 꽃게 숨겨져 있어요. 좋게 내놔. 아, 잡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오. 뚝배기 치워버려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오, 찌개 끝? 오케이. 오케이. 당장 먹어. 와, 난 찌개부터 한 입, 이렇게. 아, 나도 찌개부터. 찌개부터야? 돈 써가지고. 아우. 찌개네. 와, 김치제이네, 이거. 맛있는 거 있네. 나 스펠라 케찹 찍어 먹는데? 야, 케찹 있어. 그래서 준비했지? 반푸? 반푸로. 오케이. 와, 스팸도 간만이네. 따뜻하다, 아직 스팸. 난 쌉채. 쌉치고 쌉채? 짭조름해. 쌉채 맛있다. 야, 이것도 놓칠 수 없지. 계란말이. 개말? 갑자기 고소하니 맛있죠? 야, 계란말 맛있네. 달걀이 또 반숙이라가지고. 제대로 했잖아, 달걀. 터진다, 터져. 터져? 전 결혼을 했잖아요. 집에 가면 이제 반찬을 이제 챙겨준단 말이야. 아, 그 하나하나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 뭐 소불고기 챙겨주고 하다못해 그냥 오징어채 같은 것도 재밌지? 멸치볶음에 그런 게 맛있어. 와이프분은 어떤 반찬을 가장 잘하세요? 제육볶음 잘해요. 오, 제육볶음 좋지. 이거보다 맛있겠는데? 진짜 이거보다 훨씬 맛있어. 사랑이 들어가서? 고춧가루에 고추장, 간장, 사랑 한 스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건 사랑이죠. 사랑은 맛있어, 이런 노래도 있죠. 사실 제가 살이 찐 이유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찐 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전에는요? 그전에 이제 친구들과 부모님의 사랑. 너는 그럼 평생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스타일이네. 내가 태어날 때 4.5kg였잖아. 엄마가 나를 가졌을 때 얼마나 사랑을 듬뿍 줬으면. 태어날 때부터? 응. 사랑은 받은 만큼 또 돌려줘야 돼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 맛있게 먹잖아요, 콘텐츠에서. 근데 너한테 돌려주는 거 아니야? 근데 또 재영이가 받은 사랑만큼 또 돌려줘요. 왜 보세요, 기분도. 두 번째. 80만원이야? 야, 그렇게 바로하잖아. 그렇게 따지면 내가 제일 돌려주는 거 아니야? 그렇네. 그치, 형도 그렇고. 근데 사실 기부를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살면서. 이 3대장을 하면서 이제 기부를 좀 했지. 나도 한 번도 안 해봤어. 사랑의 열매 이런 거 사는 거 정도?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냥 사랑을 사는 거. 아니면 동전 같은 거 그냥 넣을 때 있으면 그냥 은행 같은 데서. 맞아, 맞아. 보통 근데 이렇게 금액으로 기부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따지고 보면 우리 기부 안 했어. 우리 기부 먹방도 한 3편인가 했잖아. 맞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좀 망상을 해봤는데 기부를 했잖아. 한국에 컸단 말이야, 나도. 어떻게 보면 자기 위로인데. 아, 혹시 죽어서 사후 세계에서 사람이 그 기부를 한 만큼 뭔가 혜택을 받는 게 있지 않을까? 귀인이요, 귀인! 이런 거? 그러면 나는 대박이잖아. 세상 사람들 기부 얼마나 하겠어? 뭐 몇십 퍼센트도 안 할 텐데. 나는 좀 많이 했잖아, 사실상. 자꾸 아, 나 귀인이겠다. 이렇게 좀 자기 위로를 좀 해왔습니다. 사후 세계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선행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천국 가려고.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이 되네, 현세, 현세. 약간 그건 망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하지만 저 사후 세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나는 요즘 좀 흔들려. 아, 진짜? 아니, 그래? 기억 보고 그랬지. 아니, 아니. 나이 든 애들 들면서 죽음으로 가까워지니까? 그리고 난 이런 적도 있어요. 제가 운전할 때 좀 뛰어들기도 하고 그래요, 가끔씩. 근데 그걸 안 해. 절대 안 해. 그런 경범죄라도 조심하려고? 이런 거 하나하나 뭔가 쌓여서 나중에 뭔가 잘못될 것 같아, 나중에, 사후에. 업보네, 그래, 업보. 업보는 믿어. 그래서 저 그런 짓 절대 안 해, 이제. 딱 보니까 이 형 한 20, 30년 후에 교회에서 보겠다. 배터야, 이런 아, 두려워. 복시할 수 있냐고. 경범죄를 너무 많이 저질렀어. 뭐 쓰레기 버리고 이런 거 있잖아, 어렸을 때. 그런 거 좀 많이 했거든.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니들 사후세계 믿잖아, 너 크리스천이잖아. 너 못했냐, 못해? 아니야, 못해까지는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다니게. 너 잘해 그럼? 뭐 형 지금 남의 신앙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뭐예요? 잘 문제예요? 잘 믿냐고.
난 어차피 사고쓰지 안 믿어. 니 잘해! 나한테 죽어서 보자. 죽어서 못 봐? 너 안 도와준다. 죽으면 끝이거든. 죽으면 그냥 시체인 거야. 아, 어떤 종교를 믿는다는 게 아니라 죽은 후에 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이제 형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경범죄들 그걸 다 누가 만들어낸 거야? 사람이 만들었지. 그렇지. 사람이 만들어낸 거야. 쓰레기를! 쓰레기를 누가 만든 거야? 사람이 만든 거야? 그게 왜 쓰레기야? 누가 정의했어? 사람이 정의한 거야. 그 땅바닥에 버려? 그게 왜 범죄야? 법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파도 되니까? 그래. 한번 파가는데 왜 범죄야? 다 인간이 만든 거야. 그래. 그게 다 사람이 만든 거라고. 야, 나 약간 혹했어 지금. 근본적으로 보면 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야. 너 성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살짝 흔들렸어. 그러니까. 네 정진수 의장 같아 지금. 근데 진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그 개종을 많이 한대. 되게. 맞아.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여려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교도 많이 믿게 되고 신에게 의지하는 거지. 어, 의지를 하는 거지.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너도 교회에서 볼 것 같아. 너 나중에 혹은 절 너 죽기 전에 나중에 보면 무릎 꿇고 저 방언 하고 있을 것 같아. 이게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거야 근데. 그건 맞아.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 종교관에 대한 고집이 있어가지고 아직? 제 초등 때부터 되게 친한 친구들이 저를 교회를 데려가고 되게 많이 노력했어요. 계속 이제 하나님 계신다 이런 식으로 나한테 이제 말을 하고 절대 안 나온 것 같거든 나는. 지금도 확고하고. 맞아. 내가 어렴풋이 믿고 있는 그것도 그 종교에서 정의한 그 하나님이나 그런 건 아니야. 뭔가 신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갓. 근데 그 신이 만약에 있다면 형이 이제 저질러놓은 그 잘못 때문에 이제 선행을 한다? 그 간악한 마음이 이미 다 들킨 겁니다. 그 의도를? 제가 믿는 신은요 초월자예요. 아 얘가 아무리 그런 마음 했어도 이런 노력은 하는구나. 아 노력? 노력이 가상하다? 그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되는 거야. 내 신이야, 내 신이야. 누가 뭐라 해도 일단 선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래요? 그러면 너는 뭐 귀신 이런 거는? 아 그것도 잘 안 믿어요. 난 그건 있을 수도 있다고 봐. 믿고 싶고만 믿는 거 같은데? 아 나 약간 좀 컴플리케이티드 해. 내 종교관은 잡이잖아. 잡종교잖아 이거. 니들이 뭘 하겠냐. 오직 내 신께서만 알아줄 수 있어. 옛날에 저기 조선시대 때 그 토속신앙 같아요 그냥. 아 반대로 그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가장 많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보면 좀 철없을 때 애들이 이제 교회 믿는 애들 보면 막 놀리고 막 그런 애들도 있어요. 맞지. 아, 하는 없는데 하는 없는데 뭐 하는 XX 막 이러고. 맞아. 난 좀 했던 것 같아. 아 나도 좀 했던 것 같아 사실. 갑자기 그냥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어 형님. 하나님 놀리게 하나님 믿는데 내가 막 놀리고 그랬거든. 나는 뭐 그렇게 유치하게 놀린다기보단 이랬어. 난 진짜 교회 진짜 열심히 다니는 애들한테 난 모순점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야. 그 어린 나이에도? 어 초딩 때도. 야 근데 이순신 장군님이 우리나라 지켰는데 그럼 이순신 장군님도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지옥에 있겠네? 이런 식으로. 아. 아무것도 못해 걔네가. 지옥이 있겠지. 야 이순신 장군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이러면서 약간 공격했지. 제가 결국 이겼어요 그 토론에서. 아 전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저 초등학교 땅이었잖아요. 야 하나님 있어? 아 진짜 짱 같아. 뭐야 하나님한테 어? 나 마땅히 이기게 해달라고 해봐. 아 그건 좀 유치하다 근데. 근데 나도 막 한 70%는 구체적으로 막 믿진 않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어렴풋한 생각. 제가 그 논리를 아는 게 군대에서 읽었던 그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에 나오는 건데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자기도 솔직히 잘 모른다. 근데 만약에 죽었는데 있으면 어떡할 거냐 이거야. 믿자야 본전이니까 그냥 믿어라 약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만약에 아 하나님 없어 이러고 막 살았는데 나중에 진짜 있으면 억울하잖아. 어, 차라리 뭐 믿는 거는 뭐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믿고 나중에 그냥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좋은 거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좀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를 설득시키지 못했어. 그래서 밥이 더 있을까요? 밥이 있습니다. 저도 좀 녹아네. 약간 아 내가 내볼게요 재영. 전 괜찮아요. 자 밥 돌리는 동안 따단 따단 따단. 자 에디슨 읽어보겠습니다. 좋아요 403개. 오 꽤 많네. 강환호님. 애국보수 리재영 지지합니다. 리재영. 어떻게 하다가 그런 프레임이 쉬어졌는지 줄여서 이제 애보리라고 부르더라고. 애국보수 리재영이라고. 애보리. 야 귀엽다 애보리. 애보리. 애도 잘 볼 것 같고. 야 그만큼 너 지지하는 사람들 실제로 있는 거야. 진짜 애보리로 나가봐. 어느 정도 지지 기반은 마련했네요. 이게 좋아요가 403개니까 403명은 너한테 뽑아줄 수도 있다는 뜻이야. 어. 창당을 해봐 그냥. 창당한 다음에 세력을 불려서 합당을 하면 되겠다. 그래. 너 당 팔아먹어가지고.
어? 공천 받는 조건으로 어때? 그런 거 아니야 정치가? 그게 정치지 사실. 실제로 꿈꾸고 계세요 아직도? 살짝. 지지기반 2030 김도윤을 저 홍보팀장으로 하면 또 10대까지도 놀아볼 수 있겠다. 나는 어, 맞춰줄 거야. 형 운전 잘하잖아요. 써먹을 때는 있네. 끼어들기도 안 하고 끼어들기 절대 안 하고 준법정신 추천한 후보가 되는 거야 넌. 역시 그 와. 후보의 그 운전. 그러니까 북풍화선 하월곡 올라가는데 끼어들기를 안 하는 후보가 있다? 야, 그건 장난 아니지. 그건 언론 타지. 해외 토픽감이야. 바꿔줬겠습니다. 이정 진짜 되겠다 어쩌면. 요즘 정치판을 보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누구나 그렇잖아 요즘. 제대로 된 정치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너를 보면 그 특별시민의 최민식 씨가 생각나. 앞뒤 다른 분 아니에요 거기서? 근데 나 욕심은 없어. 욕심 없다고? 난 그냥 국민을 섬기는 마음? 그런 거밖에 없어. 그 다음 저것도 해봐. 저 보리차 사업도 해봐. 애보리? 어. 사람 애자 써서? 애보리? 애보리. 국민을 생각하는 보리차. 애보리. 참고로 저 애기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실제로. 제가 주말에 좀 상품권이 생겨가지고 빕스를 갔어요. 거기서 셀프로 와플을 구워 먹어야 돼. 반죽이 있고 내가 이제 내 거를 이제 굽고 있는데 요만한 애기가 대여섯 살 돼 보여. 나도 와플 먹고 싶다 이러는 거야 갑자기 와가지고. 저 흔쾌히 제가 만들던 와플 그 애기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 잘 받아가지고 이러더라고. 너무 귀엽더라고. 역시 애보리 010 세대도 챙기네. 마실 게 없나? 마실 거 있어. 그 냉장고에 애보리 넣고 하늘 보내고 있어. 와 맛있네. 와 시원하다. 너 만약에 그냥 당선되잖아? 이 채널 네 홍보 채널로 사용해도 좋아. 아 근데 저 아직 준비도 안 됐고 지금 이제 많이 배우고 내공을 쌓을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 왜 이렇게 진지? 야, 나 주말에 저 좀 야 민망한 경험 한번 했잖아. 제가 버스를 타고 이제 버스를 내렸는데 남자분이랑 눈이 마쳤어. 근데 어? 3대전! 이러시는 거야. 아 우리 구독자분이구나 하고 반갑게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제 사진 한 장 찍으실까요? 이랬거든? 아 저 여자친구랑 지금 통화 중이라서 이러고 가시더라고. 내가 먼저 제안했는데 좀 민망하더라고. 저도 꽤 민망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목욕탕에 갔어요 어제. 아 듣기만 해도 민망한데? 저랑 같이 사는 두 명 어떤 아버지 그리고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들 이렇게 있었어요. 다섯 명 있었어. 그래서 그 애기가 유튜버라고 유튜버라고 아빠한테 형을? 유튜버래. 와 그러면서 이제 그냥 너 어리니까 귀엽다 했지. 나와서 이제 몸을 닦고 있었어요. 그 애기랑 아빠랑 이제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기가 아빠 나도 커서 문신하고 싶어. 와. 아 나도 문신 하면 안 돼? 막 이러더라고요. 뭐 문신이 뭐 나쁜 건 아니고 그건 그렇지 아닌데 아버지가 보시기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유튜버구나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머리도 채 다 말리지 않고 반스부터 입고 나갔습니다 저. 무슨 유튜버라고 생각하실까? 뭐 저는 뭐 선도 깡패 유튜버라고 생각하실까?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저는 굉장히 멋져 보였습니다. 세대 간의 그 격차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세대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이 다음 세대에게는 좀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아 계란말이 스팸 둘 중에 하나 골라. 와 이거 고민된다. 나 계란말 형빠야 저거. 나 두 개 있는 거 하나 먹었어. 이 정도는 내가 양보해. 쟤네 이런 건 철저해요. 다음 게 있기 때문에 계산적이야 나는. 번복하진 않아 재영이는. 이런 거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계산 아까부터 난 개수 세고 있었어. 철저하네. 어디 토론에서 실수할 일은 없겠네. 와 망립이다. 야 다 먹었다 오늘. 아 귀엽다. 밥 6개나 먹고 공부 다 먹었다. 아 하늘도 없어 이제. 아 있구나. 애보리 한잔하고. 아아 애보리를 지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신에게 돌려줄게요. 신이 있다면 그에게 한 번의 기회를. 그 사실 그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교 세력하고 포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종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문득 떠올랐어. 자 그래서 오늘 심심해서 먹는 집밥 반찬들 와, 굉장히 진짜. 맛있게 먹어봤습니다. 맛있었다. 확실히 깔끔하고 맛있네요. 맞아. 자 그래서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도 먹